안녕하세요. 행크 초대석의 송사무장입니다. 먼저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게 있죠. 바로 책 읽기입니다. 저도 수많은 부자를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책 읽기였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책을 리뷰해주는 그런 북튜버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평상시 제가 좋아하고 좀 많이 듣고 있던 이상한 리뷰의 앨리스 이리엘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리뷰의 앨리스 채널을 운영 중인 이리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보더라도 항상 팩트에 근거해서 책 아니면 영상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설득력이 정말 높은?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니까 당연히 수긍하고 섭외도 좀 상당히 진지하게 좀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일 채널은 대부분 자기개발, 동기부여. 아, 자기개발, 동기부여. 그리고 원 저자들하고 인터뷰하는 컨텐츠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인터뷰 내용들은 적지 않게 한국 최초인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좀 다양한 거를 볼 수 있어서 더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모신 이유는 정말 많은 책들을 읽어주셨기 때문에 그 읽어준 책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고 이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자 제가 모시게 된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면 그러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자의 뇌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만 말씀드릴 테니까 네. 이거를 그냥 갖고 계시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신을 바꾸기 쉽다고 생각해요. 기대됩니다. 옛날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뇌가 굳는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아, 들었어요. 네, 근데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뭐 다른 이유들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뇌과학에서는 더 이상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건 정말 옛날 구시대식 사고방식입니다. 네. 뇌과학에서는 어떤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행동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 뇌를 쓰지 않으면 그 쓰지 않은 영역에서는 퇴화 된다라는 게 최신 버전입니다. 아... 안 쓰면 굳어지는 거고 쓰면은 계속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고 매일매일 자기의 어떤 습관과 루틴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성공의 본질은 어쨌든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책에 대해서도 해주신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아주 쉽게 얘기해서 자기 통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의지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여러 번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는 것보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고 자기를 계속 눌러놓는 상태 그리고 심하면 우울증까지 가는 상태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나의 가치관은 어떻게 생겼지를 자문해보는 게 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뇌과학적으로 얘기해서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학창시절 경험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친구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걸 뇌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어떤 지능적인 영역은 48%의 영향을 받습니다. DNA가. 그러면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그 사람들의 모습을 나한테 다운로드 시켜야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습관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제가 축구선수로 예를 들면은 메시하고 호날두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감독이나 레전드 플레이어들한테 누가 진짜 축구선수로서 훌륭하냐고 생각하냐 메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호날두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분석을 하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메시는 타고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48%가 이미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 같은 사람이 또 되기 위해서는 그의 유전자를 받는 게 축구선수로서 성공하기 가장 좋은 비법이겠죠. 근데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드 프로덕트예요. 그러니까 훈련의 결과물인 것뿐입니다. 연습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호날두 같은 사람이 되기는 오히려 메시가 되는 것보다는 쉬울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 거 내가 다 흡수하겠다. 다 책 읽겠다. 사실 이거는 망망대해에서 금 찾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와, 저 사람 진짜 모호하게 얘기한다. 해결책 없으니까 이거 볼 거 없네. 화나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딱 그 말씀 드릴게요.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멘탈을 추적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멘탈 패턴이 있어요. 이런 부자들이 또 금기시하는 거? 그 부분도 명확하게 또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제 최근에 인터뷰하면서 배우게 되고 또 알게 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분이세요.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 자산이 100억 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오면은 와, 돈 많으니까 돈 많은 사람을 고객 삼아서 내가 이 사람 돈을 불려주고 수수료 하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화를 하고 대부분 돌려보는 경우가 꽤 있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니 대니얼 카너먼이라고 하는 노벨상 수상자가 발견한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가 인간은 손실을 회피하고 싶어한다라는 본질이거든요.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돈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 그랬을 때 따져야 되는 두 가지 A, B의 상황이 있는데 잃었을 때의 고통이 돈을 땄을 때, 투자 수익이 났을 때 아니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기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부자들은 굉장히 뭔가 어떤 면에서 구두쇠 같기도 하고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을 알고 있고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단한 존재의 위치에 세우지 않는 그런 어떤 유연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선택하지 않는다. 저도 항상 평정심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 됐든지 당황을 거의 안 해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한 분들이랑도 결이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가 잘 돌 때 성공했다는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말에서는 배울 게 없다는 말을 합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네. 근데 경제가 좋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가장 중요한 곳에 집중해야 될 것을 아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좋네요. 사실 주식장이 좋을 때 나와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부동산 상승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너도 나도 버는 식이지 너도 나도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이 고수가 된다고 하는 거는 위기 대처 능력, 위기 관리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기를 또 잘 견디고 올라서는 사람은 더 탄탄하게 더 큰 부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잠깐 부자였던 거고 잠깐 돈이 들어왔던 거지 또 돈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건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자기 개발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책을 읽고 어떤 부분을 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회장님이 벌써 질문에도 답이 있는 게 효율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잖아요. 내 인생을 놓고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라고 우리는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야 그거 할 시간에 책을 한 자 더 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거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아프지만 문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 또 그 다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 역사들이 있지만 미국의 기존에 있던 신분 제도가 무너졌을 그 당시 때 1800년 후반에서 1900년도 초반 그때 사실 자기 개발을 정말 열심히 하던 사회적인 구성원 중에 한 분들이 미국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여성이 대학을 진학할 수 있었지만 뭐 1년밖에 못 다닌다던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아니면 다녀봤자 전문대학밖에 못 다니거나 이런 환경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쉽게 한마디로 풀어내면 진정한 자기 개발은 학교 밖에서 시작된다. 근데 학교 밖에 나오자마자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쓸모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겪는 내 주변 상황에 문제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하는 그것 자체가 사실 자기개발의 시초이고 자기개발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현실에선 벽에 부닥치고 내가 지금 바로 현재 여건에서 해낼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더 개발을 해서 올라서려고 하는 게 그 말에 저는 동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뭐 많은 책들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일일님께서 읽었던 책 중에서 보니까 어떤 책이 있고 결국 성공은 어떻게 해가면 된다.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책을 통해서 성공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성공한 사람들, 이미 부를 이룬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저는 대부분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수박 겉핥기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고 또 어느 정도 성공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비전을 캐리할 수 있는 어떤 신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작업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공을 하고 싶으면 저는 그것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화를 하면서도 되게 배려받고 있다는 그런 감정이 계속 올라오는데 단순히 쥐어짠다고 그런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성숙함을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느꼈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한다면 우리나라가 돈만 이제 뭐 GDP 10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나머지 퀄리티 부분에서도 더 나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매크로 관점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어떤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 있어서는 일단은 무조건 읽고 쓰라라는 것 기록하라는 것을 꼭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고 쓰는 거? 네. 왜냐하면 사실 읽고 쓰는 거를 일반 공교육에서 서양 퍼블릭 학교 그러니까 서양 공교육을 포함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아이비리그 학교를 나왔잖아요. 근데 조카가 아이비리그를 들어갔는데 조카한테 조언한답시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교수님 수업 듣는 것보다 도서관 가서 혼자 책을 읽어라. 근데 참 이 말 자체가 또 개인차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럼 무슨 책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 라고 얘기할 텐데 이런 측면에서는 역사를 알게 해주는 책을 읽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대표님이나 회장님 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월급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사실은 서로 대화도 안 될 거고 분명히 장기적으로 그려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나 이런 주변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가 어땠는지 100년 전 사람들은 어땠는지 이런 어떤 발자취를 이해하면 분명히 그 안에 답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책도 마찬가지고 성공한 저자분들도 많이 인터뷰하셨는데 아 이분 이런 거 이런 게 좀 공통되구나 라고 느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감히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책임감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 그런 것들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해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멋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한 예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단 애가 기본적으로 넷 다섯입니다. 유대인들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의 스케일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다른 어떤 세계적인 석학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으면 집에서 나와서, 그러면 벌써 밥값도 해결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이렇게 매달 나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네네. 미국에서도 사실 미국을 지배하는 건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이런 교육 방법,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어떤 좋은 코드 중에 하나는 신뢰라는 코드입니다. 아, 신뢰. 처음부터 네. 신뢰를 얻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 있더라도 유대인들은 신뢰하기가 그렇지 않은 부류보다 쉽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우리 한국 안에도 있어요. 뉴욕이나 아니면 해외 같은 경우에도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곳, 그리고 한인 마트들, 유통업 하시는 분들, H마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유통업 하시는 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똘똘 뭉친 경우들, 그 안에서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나 다른 모임에서 도와주는 부분들도 사실 유대인들의 커뮤니티랑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네. 다만 유대인들은 서로 공유하는 그 코드가 구약성서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그 책 안에서 인생을 살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누굴 만나더라도 성격적으로 좀 안 맞을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뭔가가 확실하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행크TV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는 거는 본질적으로 이 대화 자체가 이렇게 맛있을 거라는, 물론 기대는 했지만 네. 일부러 기대를 또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기대를 안 해야 맛이 더 증가되니까요. 네. 이맛 저맛 다 느끼고 가는 아주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저도 재테크 전문가분들도 있지만 자기개발 동기부여 책에 대한 인사이트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죽기 전까지 읽어야 되는 게 저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는 독서를 하고 인사이트를 주시는 이리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